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7월이 갔고요. 이제 8월이 곧 돌아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2021년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에 음력으로는 7월 말이고요. 이제 8월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아직은 7월 말이고요. 2021년 신축년에 하반기에 대박 나이 띠 중에 지금 오늘은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앞서 쥐띠랑 뱀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반기에 대박 운세, 대박 나이가 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대박 운이 있을까? 쥐띠와 뱀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쥐띠와 뱀띠에 이어서 오늘은 토끼띠 분들 말씀드릴 거예요. 토끼띠 분들은요,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치고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으셨을 건데요. 올해 가을부터 음력으로 9월 달부터 이제 하반기 운세로 보는데요. 음력 9월부터 운세가 확 바뀌는 운세가 들어오죠? 이 토끼띠 분들, 정말 좋으신 운세를 많이 타고 들어오시는데요. 앞으로 정말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토끼띠 분들 정말 왕성한 기운이 이제부터 펼쳐지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앞으로 잘 한 발 한 발 잘 쌓아가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23살 김효생 토끼띠 분들 먼저 짚어드릴 건데요. 이분들은요. 나이가 어리지만은 정말 운이 대통합니다. 대통한 운이 들어왔어요. 너무 운이 기운이 좋으세요. 너무 좋으면 꺾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활기차. 23세 분들이 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내가 흉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좋은 운을 그대로 흡수하기에는 내가 너무 벅차다. 벅찬 운이 들어온다. 하지만 이걸 좀 잘 다스려서 갈 수 있는 좀 지혜를 발휘하시면 이게 오롯이 내 걸로 되니까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하셔서 내가 좀 잘 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시라는 말씀이세요. 너무 막 그 혈기에 왕성해서 내가 그 기운에 너무 막 뻗치다 보면은 사람이 운이 들었을 때는 막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거든요. 좋은 운이 들었을 때도 들썩, 나쁜 운이 들었을 때도 들썩거리는데 이 좋은 운이 들었을 때 기운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아직은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다스리는 기운이 조금 그런 능력이 조금 약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 다스려가라. 어떤 운들이 펼쳐지냐면요. 올해는요. 인간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간의 복이 많이 들어와요. 귀인수가 많이 작용을 하는 한 해가 될 건데요. 올해 가을부터 그런 운이 귀인수가 많이 들어오는 운이 펼쳐질 텐데요. 이런 귀인수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쵸? 여자에겐 남자, 남자에겐 여자 운이 들어오는데 내가 애인이 없던 분들은 애인으로도 또 발복을 합니다. 애인도 들어오는데 이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운이 좋으니까 한 개만 들어오면 좋은데 막 두 개도 들어오고 세 개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구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바람을 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우물만 파야 되는데 자꾸 우물을 여러 개 파다 보면 구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하고의 이렇게 인연을 잘 지어가면 좋은데 내가 너무 운이 막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남자에게는 여자운, 여자에게는 남자운이 막 동시다발로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이걸 관리를 못하고 이 남자도 괜찮고 저 남자도 괜찮고 또 남자는 이 여자도 괜찮고 저 여자도 괜찮아.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바람이 일고 지나가는 운세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구설수로다가 내가 좋은 게 올려다가 나쁜 걸로 흉액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운이다. 그러니까 잘 다스려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 요번에 이 23살 김효생 분들은 이 운이 굉장히 좋게 타고 가는 운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거를 잘 받아가시면 좋은데 나이가 어리셔도 운을 조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운을 자칫하면은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맞고 가시는데 이분들은 좋은 운이 들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이제 가을 겨울부터 시작되는 이 바람을 어떻게 타고 가냐면요. 내가 이 운을 좋은 운이 들었을 때 좋은 걸 잘 타고 가야 되는데 옆에서 방해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상갓집. 내가 뜻하지 않게 누가 내 주위에서 일가 친척이 됐든 집안 사람이 됐든 아는 지인이 됐든 지인의 지인이 됐든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상갓집을 가시면 안 돼요.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요. 그런 게 다 방해 요소가 됩니다. 재수가 없어진다고 하죠. 내가 좋은 게 들어왔는데 상가집을 가면 재수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컨트롤할 나이로는 조금 약하시기 때문에 아까 인연 발복도 사람에 대한 인연수도 조금 제가 이렇게 돌다리 짚어가고 또 이렇게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운도 나쁜 거를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게만 하신다면 올 가을부터 좋은 운이 한 몇 년간, 5, 6년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겠다. 그 운을 잘 타고 가시면 20대가 조금 편안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효생 분들 나이는 어리시지만 정말 큰 운이 들었어요. 왕성합니다. 운들 잘 받고 가세요. 다음은 35살 정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이분들 또한 정말 너무너무 복이 열리셨죠. 이분들은 정말 강하게 운이 들어오는데 어떤 운이 들어오냐면요. 문서운 들어오시고요. 부동산운, 문서운 들어오시고 결혼운 들어오시고요. 인연수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귀인 발복을 할 수 있는 인연수도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올 가을에 만나시는 인연수와 잘 하셔서 결혼도 성사되시면 좋으시겠어요. 결혼은 꼭 올해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 가을에 가을 겨울부터 만나시는 운이 좋은 분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만나셔서 귀인 발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잘 만나시면 내년에 이렇게 결혼수로다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연 발복이 잘 되는 귀인 발복이 잘 되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운을 잘 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운도 강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문서운이 참 강하게 열리세요. 그러니까 올 가을부터 운이 열리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음력으로 9월, 10월부터가 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7월 말이에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 8월 말까지는 음력으로 8월 말까지는 문서운을 잡지 마셔라. 아직은 문서를 잡으실 때가 아닙니다. 음력 9월부터 문서운이 열리시는데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 때나 문서운을 잡거나 내 나이에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문서를 잡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터도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언제 잡아야 되는지 9월이 좋은지 10월이 좋은지 11월이 좋은지를 잘 짚어가서 잘 이렇게 맞춰서 잘 잡으셔야지 나에게 금전 재물이 쌓이고 돈이 되는 문서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혼운도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운을 잘 성사를 시키려면 올해 만나는 사람을 잘 만나야겠죠. 그런 사람과 내년에 혹은 후년까지도 갈 수 있지만 결혼운은 올 가을부터 내년 후년까지 길하게 들어옵니다. 36, 7, 8까지 결혼운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만나시는 분들 잘들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궁합도 좀 맞춰보시고 해서 결혼운 잘 성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요. 하는 사업도 올해 가을부터 바람이 많이 타고 가기 때문에 사업운도 길하게 열립니다. 여러분들 정묘생 토끼띠 분들 이제부터 조금 내가 조금 운을 발복을 할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지금까지 좋았던 분들은 더 좋아지시는 거고, 지금까지 나빴던 분들은 이제부터 개운이 되기 때문에, 기운이 이렇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 기운을 잘 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운도 굉장히 길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만 좀 조심을 하셔서 사람만 잘 돼가 판단을 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터도 잘 보시고 이렇게 이삿수도 잘 보시고 방향도 잘 보시고 해서 짚어 나가신다면 괜찮게 올 가을부터는 운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 좋으세요? 부동산 계약도 좋으시고요.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좀 좋게 재물의 기운이 강 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도 좋은 기운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가 사업 파트너가 됐든 어디에 투자를 하는 파트너가 됐든 상대가 되는 분들하고의 이런 궁합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꼭 궁합이라는 게요, 남녀 간의 궁합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혹은 내가 일과 관계된 분들, 내 직장 상사와 나와의 관계, 내 부하 직원과 나와의 관계, 이것들이 다 궁합에 속합니다. 그래서 궁합을 잘 보시고 그런 인연수를 잘 찾아가는 것도 내가 내 밖으로 찾는 그런 운의 역할로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미혼이신 분들은 지금 인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운도 펼쳐지고 좋은데 만약에 기혼이신 분들은 좀 여자들이 바람을 날 수가 있어요. 남자보다도 이 지금 정묘생 토끼띠 분들은 여자 쪽 분들이 조금 강하게 이렇게 바람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조금 잠재우셔야겠죠. 내가 나를 자중을 하듯이 아니면 참 잠재울 힘이 없으시면 저희 같은 사람한테 좀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조금 강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은 운이 들었을 때 나쁜 것도 같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게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운이 막 들어오는데 그게 바람으로 이어져서 가정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가정 파탄 좀 조심하세요. 다음은 47세 을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지금 토끼띠 분들 중에서 제일 왕성한 운이 들으셨습니다. 47세 을묘생 우리 토끼띠 분들이 토끼띠들 중에서 제일 왕성하게 운이 들으셨다. 어떤 운이 들었냐? 성주운이 들으셨습니다. 성주운 꼭 받으셔야겠죠. 아직까지 안 받으신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받으셔야 되는데, 아니, 왜 끝자락에 가서 받으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받으셔야지. 아직, 지금도 늦었지만 아직까지는 5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들 받으세요. 이거는 10년짜리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타고 가는 운이에요, 여러분. 성주운이라는 게 10년을 장관하기 때문에 조금 놓치면 아까운 운이거든요. 다른 운이랑 조금 틀리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주운 꼭 받으시고 이분들은 뭐이 성주운 받으셔서 10년 동안에 그 문서운을 작용을 시키거든요. 오른 문서, 바른 문서로 이 10년 동안 오른 문서, 문서운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문서,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문서, 새로 태어나는 것도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내 문서가 옳게 작용하는 것도 내 운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끌어 가느냐에 또 이렇게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운을 잘 받으셔서, 성주운을 잘 받으셔서, 내가 내 운을 옳게 끌고 갈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내 몫이라고. 내가 내거 차지하는 거, 내가 운을, 내가 밥그릇 찾듯이 내가 갖고 오는 것도 여러분들 능력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진들 터지겠죠. 내 걸로 받아야 되는데 잘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은요, 승진수도 있으시고요. 올해 가을부터입니다. 음력 9월달, 10월달부터 승진수도 보여지고 또이 운이 10년간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운을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운을 잘 타고 가셔야지 10년 동안 내가 그래도 큰 운이에요, 여러분. 크게 봤을 때 10년의 흐름을 크게 관장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 운을 잘 받아가시고. 기혼 여성분들은 남편의 직장운도 좋아지십니다.
본인이 여자야. 근데 내가 여잔데 47에 을묘생이야. 그러면 내 운으로다가 남편도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을 보는 거죠. 한 사람이 좀 안 좋을 때 한 사람의 운을 받고 또 내가 조금 안 좋으면 남편의 운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관계에 있어야 평생을 이렇게 완만하게 잘 그림을 그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식과의 궁합도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궁합을 꼭 보시는 건데 47세 을묘생 토끼띠분들이 제일 왕성한 운이 들었기 때문에 이 운을 놓치지 마셔라.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가을부터 음력 9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게 10년을 타고 간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운 받으셔서 10년 동안 정말 이렇게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크게 잘 이렇게 하나하나 탑을 좀 쌓아 가셨으면 그런 때가 왔습니다. 47에 정말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운이 들었기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59세 개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정말 이 토끼띠 분들 중에서 이 개묘생 토끼띠 분들이 제일 안타까우세요. 정말 제일 안타깝고 제일 안쓰럽고 제일 연약하고 제일 운도 약하고 착하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분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누구한테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남의 거 뺏을 줄도 모르고 내 거는 뺏겨도 남의 걸 뺏길 줄도 모르세요. 주면 좋지. 남의 거 뺏어올 줄도 모르시는데 이분들은 운이 조금 많이 약하세요. 타고난 본인의 운도 약하신데 복도 약하세요. 내가 좀 뺏어올 수 있는 복도 약하고 저절로 오는 복도 약하고 좀 약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59세 개묘생 분들은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되니까 잘 막아가세요. 큰 거 바라지 마시고 잘 막아가세요. 건강이 최고잖아요. 올해는 건강으로도 많이 치이는 한 해고 이 건강이 치이는 게 올해 내년 내 후년까지 갑니다. 앞으로 한 3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건강은 앞으로 3년 동안은 잘 지키셔야 된다. 3년간은 다른 거 없어요. 건강 지키셔야 된다.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 일도 하고 또 마음도 조금 편하지 막 일도 잘 안 되는데 건강까지 안 좋으면 정말 되는 일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3년 건강 잘 지키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 이렇게 보증 서주지 마세요. 나간 거 안 들어옵니다. 너무 착하셔갖고요. 막 보증 서주시고요. 그리고요. 돈도 막 없는데도 막 남한테 끌어다가라도 빌려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개묘생 분들이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돈은 나가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서운한 게 좋지. 돈 빌려주고 2년도 끝나고 내 돈도 안 들어오고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절대. 정말 돈 빌려주지 마시고 이렇게 보증 서주지 말라고 하시네요. 실령님이 지금 그런 거 하지 마시래요. 이렇게 사인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래요. 그런 거 조금 운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서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건강만 좀 만 3년 건강 유의하시랍니다. 다음은 71세 신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올해까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올 가을부터 운이 전반적으로 토끼띠 분들이 올 가을부터 운이 열리셨는데 올 가을부터가 아니라 이 71세 신묘생 분들은 내년부터 조금 좋아지시겠어요. 그래도 한 음력 3-4월이 지나셔야겠다라고 지금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내년 3-4월 음력으로 3-4월이 좀 지나야 그래도 숨통이 트이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해부터 그래도 기운은 많이 바뀌세요. 가을부터 지금까지랑 7-8월 여름까지랑
많이 바뀌세요. 하지만 더 많이 바뀌는 시기는 언제다? 내년 3, 4월이 지나야 된다. 가급적 금전거래 안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부동산은 아직 계약하시면 안 돼요. 올해는 계약하시면 안 되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계약하시랍니다. 71세 신묘생 토끼띠분들 재산관리를 아직은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움켜쥐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풀으실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 가을부터 하반기부터 부동산 운이 열렸으니까 내년 가을 때 부동산은 계약을 하시든 팔든 사든 하셔라. 이렇게 일러주시네요.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손에 손재수가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돌다리도 두들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축년 2021년 하반기에 운이 드는 띠 중에 또 세 번째로 토끼띠 운세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좋으신 분들 더 좋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막아가시고 이렇게 한 해 하루하루를 현명하게 조금 잘 다져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만 조금 잘 버티신다면 또 좋은 날이 반드시 오니까요. 여러분 기운 내시고 여러분들 모두들 다 가정에 평안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